이거 안 드셔도 돼요, 다들. 네. 네. 오늘은 오늘 제가 서서 할게요. 보드도 좀 사용하고 오늘 제 오늘 오픈 렉처로 이렇게 잡은 그 타이틀은 스트래티지입니다. 전략이겠죠. 근데 오늘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아 그리고 우리 NK 스트래티지 그게 벌써 두 달 전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프레젠테이션 한번 했었잖아요. 두 달 전인 과와 좀 달라진 거 업그레이드했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것도 얘기하겠지만 그 메인 업젝트 오늘 이걸 통해서 이 오픈 렉처를 통해서 만약에 그냥 인포메이션만 아 이렇게 스트래티지가 되는구나 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절반의 성공. 근데 fully 되려면 스트래티지가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어플라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각자가 하는 일과 다른 것들에 아 그럼 나는 어떤 스트래티지를 갖고 일을 하고 있나. 거기까지 가면 정말 100점짜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오늘 한 20분 정도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맨 처음에 보면 definition of strategy 이렇게 써있잖아요. 선생님 스트래티지가 뭔가요? 전략이요. 맞습니다. 전략 맞습니다. 전략. 전술하고 틀린 거죠. 전술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또 그렇게 물어볼 수 이게 또 택틱이 되겠죠. 네. 전혀 그 전략만 아니었고 좀 더 그 오버롤한 큰 개념의 큰 개념의 스트레지지고 약간 조금 그 부분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전술. 사이즈의 차이. 네. 사이즈로 만약에 이거를 디파인 할 수 있다면 좀 이거 다 안 되나? 사이즈로 우리가 만약에 스트래티지를 만약에 디파인한다면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약간 비건 사이즈고 그 택틱 말씀하신 건 약간 스몰 사이즈 이렇게 데피니션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무엇은 전략이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가 뭘까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해결하는 프로세스. 네. 해결하는 과정. 네. 좋네요. 뭐 그러면 그 사전적 의미나 좀 그런 걸 좀 볼까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아까 이거 다 맞아요.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보통 set a plan. 그죠? 일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뭐 전략적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하자 그럴 때, 근데 그거를 plans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택틱도 많고를. 근데 그거를 세트로 세트가 있어야지만 약간 전략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른 쪽으로. 그럼 여기서 여기 보면 set of plan이 있으면 여기 보면 세트잖아요. 세트. 한국말은 공통 분모가 되겠죠. 그러면은 공통 분모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는 common denominator 이런데 공통 분모겠죠. 그게. 세트 중 세트가 있으면은 플랜 중에 있으면은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일이 되게 전략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왜 그 공통 분모를 찾는 게 중요하냐면 왜 중요하냐면 공통 분모 common denominator can be optimized. 말이 되게 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optimize가 뭐죠? optimize가 최적화. 뭐 최적화. 그죠? maximize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maximize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저는 그냥 optimize라는 단어를 제가 썼어요. 그냥. So that the 공통 분모 can be optimized by leveraging them. 또 같은 단어 선정 하나만 더 할게요. 그 클래스 아니지만 그러면 처음에는 공통 분모를 leverage 한다고 표현하잖아요. leverage가 뭔가요? leverage. leverage가 원래 이게 지렛대 같은 거죠. 맞아요. 한 번을 제가 찾아봤어요. 저는 네. 저 leverage 말을
그냥 영어로 배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냥 지렛대 역할 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렛대 최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거? 최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leverage 한다 그러잖아요. 리소스는 다 정해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를 아웃풋을 내고 어떤 사람은 두 개를 낸다 그랬을 때 같은 리소스라는 개념 안에서는 얼마만큼 leverage가 돼 있냐라는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전략으로 돌아가면 전략은 플랜들이 많은데 그거를 세트로 묶은 개념인데 그 묶으려면은 공통 분모가 있냐가 효율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그걸 레버리지 해야 된다가 이제 전략적으로 다가가는 그거를 기억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빅 스몰 이것도 사전적인 것 같고요. 아까 해결하는 과정이잖아요. 과정에 포커스를 놔도 돼요. 근데 과정을 보는데 해결할 때 가장 최적화되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되고 그게 뭐든 간에 그리고 그거를 레버리지 해야 된다. 레버리지 해야 된다. 지렛대로 하면 뭐가 좋나요? 지렛대로 하면 적은 힘으로 큰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그렇죠. 네, 맞아요. 내 힘으로 하려면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막 힘으로 하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일 잘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 공통 분모. 아, 이 박스들의 네모나면 네모나건, 플랫이면 플랫, 사이즈는 사이즈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착착착 싼 다음에 그 달리 같은 걸로 쫙 해가지고 쫙 하면 뭐 한 사람이 막 천 파운드도 막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 사용된 도구가 이제 그 달리겠죠. 어떻게 이걸 할 거야? 이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아, 난 달리를 써야 돼라는 전략적 사고 방식으로 나온 방법이 되겠죠. 되게 전략적으로 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데 딱 다가오진 않는 단어인데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set a plan. I need to find the common denominator. 공통분모를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leverage해서 최적화할까?를 생각해보면 내가 전략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example를 한번 회사들 지금 일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회사들에서 좀 example를 할게요. 이게 few example 됐을 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렇게 decision을 한 거예요. 회사에서 자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 체인은 햄버거집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케이션 잡는 거예요. 그렇죠? 로케이션 잡는 거죠. 뭐 말해봐야 뭐 잔소리죠. 여기 보면 로케이션을 말이 있을 정도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제일 강자는 누구냐면 맥도날드겠죠. 그죠? 맥도날드의 리얼스테이트 스트레이지가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정말 과학적 뭐 그런 걸 다 교환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딱 로케이션 잡는단 말이에요. 그냥 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second, third tier들 웬디스, 버거킹, 잭앤박 이 사람들은 전략이 뭘까요? 로케이션, 리얼스테이트 전략 어떻게 할까요? 참고로 맥도날드는 그걸 AUV라고 해요. 1년 동안 하는 그거를 한 260만 불 해요. 그러니까 260만 불 한 애니 맥도날드 가면 에버리지 하잖아요. 한 260만 불 주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반이 대충 반 정도 되거나 반이 좀 안 돼요. 그죠? 사이즈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 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 하는 전략이 뭐냐면 맥도날드 근처에 그냥 맥도날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요 옆에 얘네가 어쩌면 accessibility 들어가는 공간 뭐 파킹도 좋고 비즈빌리티 다 좋은데 뒤에 그냥 만들어버려요. 왜냐면은 여기에 맥도날드가 커버하지 못하는 시장이 존재하고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product preference가 안 맞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너무나 돈을 많이 안 들고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가 nearby McDonald's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거 전략이에요. 전략 common denominator가 쟤네도 햄버거 우리도 햄버거 비슷할 거야. 쟤네 돈 다 썼지? 우리도 최적화한 거예요. 레버리지 한 거지 이랬대. 얘네도 그냥 거의 뭐 우스갯소리 같은데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맥도날드 한번 볼게요. 맥도날드는 진짜 햄버거 팔아서 돈 버는 회사인가? 맞나요? 햄버거 팔아서 돈 버나요? 맥도날드? 커피도 많이 팔고 또 프로덕트 스트레이지도 있겠죠. 뭐 이 사람들 리얼스테이트 로케이션 하는데 리얼스테이트 스트레이지는 어떠냐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되게 흥미로운 건데 맥도날드 같은 거는 전 세계에서 부동산을 가장 많이 소유한 그룹이 누군지 아세요? 오르게니제이션 조직 맥도날드 맥도날드가 2등이에요. 모르겠네. 로먼 캐톨릭
그렇게 땅이 많아요. 근데 맥도날드가 2등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햄버거 팔아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죠. 그죠? 맥도날드 브라더스가 레이 크락이 이제 그 영화도 있는데 만들어가지고 햄버거를 했는데 그 햄버거의 그 승리라기보다는 골메 뭐 셰프처럼 그렇게 한 것보다는 스피드였어, 스피드. 버거와 프라이즈 해가지고 그렇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브랜드화 해가지고 사실상 프랜차이즈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 도입한 회사가 이 회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딱 어떻게 나유애를 하냐면 나유애를 루어스테이처럼 얘기를 하냐면 맥도날드 지금 미국에만 15,000개 정도가 있어요. 꽤 많죠. 전 세계도 훨씬 많고. 근데 미국에 땅 갔을 때 이 하웨이가 옛날 같은 게 뚫리잖아요. 하웨이가. 그죠? 여기 암호화 보물지야. 아무도 아직 안 갔어요. 그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프리스코 가는 거는 시골 동네 가는 거였어, 진짜. 와, 진짜. 지금 보세요, 지금. 그죠? 알죠? 미리 한 10년, 20년 전에 여기 가다가 맥도날드에 땅을 또 딱 하나 사.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맥도날드에 여기다가 땅이 있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주냐면, 아까 말한 프랜차이즈라는 비즈니스 모델 있잖아요. 업주분한테 건물주로서 리스를 해줘요. 그죠? 그리고 나서 동시에 프랜차이즈를 그동안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리스로도 한번 돈 받고, 프랜차이즈 로열티로 돈 받고, 맞죠? 근데 이게 되면 이 브랜드가 가치가 올라가면 왜 좋은 거냐면, 여기 맥도날드 했을 때, 여기 했을 때, 원에이커를 샀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10불에 샀어요. 근데 맥도날드가 들어왔어. 그래서 옆에다 스몰, 좀 약간 스트릿몰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뭐 다른 뭐 도넛샵도 들어오고 뭐 다 들어왔어. 그럼 이 노벨로만 타는데 100불이 들었어. 총 110불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형성이 되고 하위가 다 뚫리고 그랬을 때 이게 1000불이 돼버렸어요. 그죠? 햄버거 하나 팔 때는 5센트밖에 안 남아. 근데 이런 디벨로만 하나씩 할 때마다 이걸 보통 말하는 이제 해징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쨌든 재밌는 전략. 이거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자기들이 뭘 레버리지 하냐면 M을 레버리지 하는 거예요. 브랜드, 프로토타입. 그걸 레버리지 하니까 이런 전략도 나오죠. Uber 아시죠? Uber? 네. Uber Eats 아세요? 네. Uber Eats도 아시죠? 여기는 어떤 전략을 쓸까? 문박사. 그냥 게스에서. Uber가 10년밖에 안 됐어요, 회사가. 그리고 Grubhub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 회사가 거의 한 15년, 20년 됐어요. 그 음식 딜리버리 해주는 거 회사를 생각해가지고 지금 상장사예요. 근데 우버가 나왔잖아요. 근데 우버 이츠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이 여기 사이즈의 성장 속도가 여기에 10년 넘게 한 속도보다 몇 년 안에 이 회사가 거의 개척됐어요. 우버 이츠 잘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왜 가능했을까요? 이 우버 이츠가 이 회사에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한동안. 이 회사가 갑자기 막 성장했어. 어떤 전략적 부분이 있었나요? 일단 우버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가 이미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어떤 네트워크? 우버 택시 드라이버를 다 깔려. 드라이브 온도. 원래 이 회사는 10년 전에 시작할 때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우리가 앱이랑 배달을 받아줄 테니까 딜리버리 당신들이 하세요 이었었어요. 그다가 이게 나오면서 갑자기 우리 딜리버리 해줘야 되나?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거를 그 비즈니스 하다가 갑자기 그 드라이버들 막 루크루트해야 되잖아요. 전혀 다른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태까지 음식 딜리버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공통분모가 누구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했던 운전기사. 플레이트지 막 몇 명씩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음식 딜리버리 하는 거에서 물론 스킬이 중요하긴 하지만 웬만하면 할 수 있잖아. 그냥 들어가서 잘만 조심만 하고 막 그러면 할 수 있다는 평가 안에, 그죠? 그래서 하여튼 물론 거기도 스킬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전략, 어떤 카운터 디나미너가 있었다고요? 드라이버라는 그게 이런 그걸 결정할 때 어떤 비즈니스를 또 할 수 있을까라고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최적화 옵티마이즈한 그런 것들 있었죠. 자, 이것들이 좀 약간의 몇 가지 좀 재밌는 그냥 예였어요. 근데 전략적 사고와 결정은 어느 회사나 사실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런 거겠죠. 그죠? 자, 우리 NK는 우리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비전이 뭔가요? 초콜릿 비전. 맞습니다. 그
그리고 지난 두 달 정도 됐더라고요. 제가 두 달 전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비전 안에 이제 무슨 일을 할 건데라고 했을 때 그 필러가 두 개를 그때 말했습니다. 두 개가 뭔가요? LBD, RTS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두 가지 필러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기름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게 우리 파운데이션이 비전이고 to cultivate world class 이러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필러가 두 개가 이렇게 지고 있는 거죠, 지구를. 근데 이게 ITSM인데, 이게 LBD고. 근데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줘야 되나요? 이게 공통무이기 때문에 이거랑은 이걸 해야지만 전략적으로 우리가 맞게 결정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ITS가 LD를 같이 해야 되네. 우리 개발할 때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할 때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두 달 전에 제가 말한 건? 그거를 먼저 줄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 제가 프로세스를 잘했나요? 아니면 교수님께서 잘 기억하신 거예요? 둘 다라고 그냥 맞습니다. 정확히 말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NK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스트레지를 어떻게 했냐면 Focusing on low voltage development work, which can lead to ITSM. 이렇게 제가 그때 왜냐면 순서를 정해야 되니까 왜냐면 리소스가 다 너무 많다 그러면 와 우리 천 명씩 있으면 그냥 500명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 그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번에 이제 파인 튜닝한 건 뭐냐면 어떤 일을 할 거예요. LBD에서 LBD를 시작할 건데 work only can be done when we cultivate 이거는 이거 말한 거죠. 이런 일들 할 수 있으려면 그 우리 계속해서 이제 cultivate 이러지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을 사서 없는 거다 이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라고 제가 두 달 전에 했는 게 요 네 가지였어요. Low hanging fruit, construction company, MWE 그리고 전략적 partnership 맺겠다. 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게 두 가지로 그냥 sum up 됐어요. 두 달 지난 다음에 요거는 뭔지 아시겠죠? 음악서 이게 뭐예요? 이런 게 뭐죠? Low hanging fruit. 예를 들어서 두 달 동안 제가 이제 했잖아요. 제가 했던 일 중에 low hanging fruit 뭐가 있었나요? 우리 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멤버스 이슈. 네, 그렇죠. 거기는 지금 하고 있는 데고 새로 그러니까 new client라고 표현할게요. New work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low hanging fruit 같은 거니까 뭐 우리 아는 사람들이 추천, 그러니까 referral 통해서거나. 아니면 repeated customer, which is golden.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좋은 커스터거든요. Referral, repeated. 그렇잖아요. 그 low hanging fruit들이 할 수 있는 거. 막 예를 들어서 referral. 저 와이프가 회사 GP가 되게 서밋 했죠. 그리고 우리 매출 공세 있는 분이 어디 모였죠? 삼성 거기야. GW. 이름 뭐죠? KW. 거기는 referral도기도 하고. 리피트시죠, 그죠? 그때고 또 저기 이번에 커스맥스도 그때 한번 해달라. 뭐 그런 것들이 다 로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말 좋은 커스터죠. 근데 이거를 세 가지를 공통모를 쫙 뽑아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리소스가 적다고 컴플레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리소스로 가장 옵티마이즈하려면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는 공통모를 찾아야 되는 거야. 셋업 플랜이니까. 그래서 여기 공통모를 막 찾았어요. 찾아야 돼. 그 스트레칭 마인드로 하려면. 내가 했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제가 줄였어요. 줄였는데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말했죠? 비전이 있고 파운데이션이 있고 필러 줬어요. 그리고 순서도 정했어. LBD를 시작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포커스를 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의 타겟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개는 그냥 로우링 프로그램 계속 하는 거고 계속해서 누가 리피트 해주고 막 만나자 그러면 만나고 막 그런 거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세 가지는 하나로 그냥 쫙 뽑아왔더니 로잉프는 그대로 있고요. The work needs to be obtained by some sort of the procurement proposal, such as RFI, RFQ, RFT, RFP 뭐 이런 거 다 단어가 되게 생소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비슷해요, 뭐 그런 건데 이런 difference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포커스 하려고 했냐면 로잉프는 계속 하고요. 그럼 yes, 요 누가 can you guys do this? 하면 yes 그거죠, 저도. 근데 work 그런 프로포설을 내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에 포커스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하려면 되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뭐 무슨 certification 이네 있냐, 무슨 insurance 있냐, 뭐 그런 것들 다 준비해야 되는 건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하려면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가 잠깐만 이거 설명을 드리면 RFI, Request for Information 이게 누가 하는데 아직까지 information이 좀 필요해 그 사람들이. 그럼 RFI를 던지는 거예요.
야 얘들 이거 이렇게 하는 건데 나 이게 비기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인포메이션 좀 서밋 해봐. 그러면 그 서밋 하잖아요. 그럼 more likely 그게 RFP로 이어지겠죠. 어 인포메이션 좋네. 어 NK가 이렇게 이렇게 아 솔루션 이런 거구나. 아 그래요? 한번 얼마 돈인지 알려줘. 이렇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RFP 많이 들어보시죠? Proposal, request for proposal, proposal 해봐. 이네 이렇게 와봐. 뭐 RFP 아 그 proposal for bidding 하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많이 하는 거고. RFQ 같은 경우는 purchase가 사는 사람이 clear definition of specification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거 딱 필요해. 이거에 맞춰서 얼마야? 더 비대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 이런 것들을 보통 low hanging fruit은 이게 없어요. 그죠? 아 옛날에 이랬잖아. 가 이거 해봐. 아,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야. 써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proposal이 필요한 작업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이 있을까요? Government related 다 포함되네요. ISD, school district, 뭐 fire department 그리고 어떤 큰 회사들 있잖아요. 큰 회사들도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뭐 병원 같은데 뭐 government related이고 funding 연결돼 그런 데들은 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까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는데 그 전에 제가 할 때 low hanging fruit 하고 proposal이 필요한 데인데 거기서는 무조건 proposal 다 넣을 거야? 안 되죠. 포커스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포커스해야지만 전략적으로 왜 포커스하는 이유가 뭐냐면 셋업 플랜이니까 공통부모를 찾아야 되고 그 공통부모만 막 하는 거야. 좀 나쁜 표현인 것지만 뭐 때린다 막 계속 막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집중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퓨어 큐브먼 프로세스가 제가 두 달 동안 기동력에서 배운 게 이 프로세스예요. 아, 맨 처음에 가니까 막 말하는데 뭔 놀이야 저 이랬거든요.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정리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맨 처음에 프로포즈를 리스트를 시켜요. 그것도 날짜도 딱 보고 이분이 인터넷 이렇게 떠요. 딱 뜨면 그러면은 프로포즈를 봐요. 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프리프로포즈 프리빗 미팅이라는 데를 가야 돼요. 거기 가면 왜 좋냐면 이 사람들 소위 말하는 내가 이걸 발표하는 사람들 있죠. 퍼치스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초대를 해요. 야 우리 이런 거 할 건데 관심사 다 모여. 그럼 다 모이는 거야. 거기 가서 질문도 할 수 있고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거기서 이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사람 다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옛날에 그때 그 파크랜드 무슨 병원 갔거든요. 와 정말 꽉 찼어. 그 공사 그 레이트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왜 만나야 되고 경쟁자 아닙니까?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맞아요. 근데 우리의 제가 전략을 제가 어떻게 잡고 있냐면 이렇게 잡고 있어요. 하여튼 프로세스는 이럽니다. 그래서 만나요. 그리고 나서 퀘스천 피리드가 있어요. 이메일로 하면 다 답변해줘요. 이건 어떻게 되면 그런 피리드가 끝나면 스미션 데이시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낸 다음에 기간을 거쳐서 winner를 발표하는 이게 간단한 5-step 프로세스더라고요. 자 여기서 컴퍼니가 두 개로 나뉘어요. 그 프로포즈라는 게 prime, sub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이 prime, sub로 나뉘는데 prime은 전체적인 그 말 그대로 prime contractor예요, 그죠? sub contractor를 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sub contractor랑 같이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경우에 프라임을 들어가기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리퀘어먼트들이 우리가 meet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not yet. As of now, not yet. 우리는 그럼 서브로 들어가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전략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obstacle 그 장애물이 뭐냐면 winning에서 프라임을 이기는 게 뭐냐면 리퀘어먼트 되게 스텝해요. 그리고 certification이 우리가 아직 없고 그래서 LS As of now는 이거는 공략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서브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전략적으로 순서와 누굴 만나야 되며 어떤 것들을 줘야 되냐가 되게 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릴리스가 나오면은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딱 읽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보통 WMBE 회사, 우리 같은 회사들의 requirement 골이 딱 나와요. 예를 들어서 펀딩 받잖아요. 그러니까 펀딩 받을 때 거기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 오먼오원 뭐라 마이너리티 뮤지스한테 한 20%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위닝 할 때 거기에 포인트로 포함이 돼요. 거기에. 그래서 이걸 딱 읽고 프리비드 미팅에 가야 되는 거예요. 프리비드 미팅에 가면 쫙 이제 프라임들 딱 거기다 다 써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오픈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거기서 그러면 receive prime list를 막 받아야 돼요. 사실 프라임 되려고 하세요. 우리 다 줘야 돼 그 사람들한테.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다 줘야 되고
이게 뭘 줘야 되냐면 뭐 저희 비즈니스 카드 줘야 되지만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요. 이게 우리의 이제 한 페이지짜리 개인적으로만 이력서고 우리 회사 이제 캐퍼빌리티 스테이트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냥 이그램플을 제가 한번 템플을 제가 뽑아봤어요. 여기에다가 제 명함해가지고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이메일도 해야겠지만 이메일도 이걸 할 수 있지만 다 주면서 우리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우리 서브를 좀 더 줄. 서브의 requirement은 프라임에 비해서 상당히 쉬워. 상당히 쉬워. 근데 프라임을 들어가게 되면 막 다 넣어야 돼. 다 막 페이퍼가 엄청 많고 그렇게만 그런 일들만 담당해가지고 하는 컨설턴트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winning rate이 10%이면 되게 좋은 거로 같아요. 10개 정도 수준. 근데 그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하나만 터져도 그냥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Anyway, 그러면 이제 프라임 리스트를 받았어요. 아 이걸 다 줘. 나는 이제 슬쩍 워킹 온드 해야죠. 나 우리 회사 이거예요. 우리 LBD에 계속해서 이게 우리가 서브로 갈 수 있는 또 다섯 가지 방법 론 중에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서브로 가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요걸 정말 정말 하고 싶었는데 제가 requirement이 딸려가지고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목이 뭐냐면 Network Cabling Service. 아 이거 우리 할 수 있나 없나요? 할 수 있죠. 캐피빌리티 맞는데 이거 못했어요. 왜냐면 그 certification 두 개가 우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anyway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Network Cabling인데 Tarrant County College District에서 몇 년 동안 할 여기 캠퍼스 되게 많잖아요. 몇 년 동안 할 케이블들을 다 올드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이니셜리 올드하면 몇 년이고 그걸 이기면은 다시 리피 어떻게 또 다시 어플라이해서 그런 것도 다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면 RFQ 이건 RFQ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Request for quote니까 8월 9일 리스가 이게 딱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퀘션을 19일까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고 29일 날 이제 우리 밴드를 서밋할 수 있다. 그러니까 리리스부터 서미션 데이까지 20일이에요. 20일인데 이것들이 다 준비되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거를 메인 전략으로 가져가는 회사들은 다 웬만하면 그냥 다 정보가 다 있어요. 리뉴 다 해놓고 다 그렇고. 근데 저희 같은 저희는 아직은 다 준비는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anyway 딱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이제 좀 이제 보이시죠? 같은 영어더라도 이 RFQ구나. RFQ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쪽들이 공략을 하게 되죠. 아, 그리고 나서 pre-proposed meeting, 아까 pre-bid meeting이라는 게 딱 정해진 거죠. 8월 22일 날 9시 전부터 11시 반까지 딱 가면 이 사람들이 그 이 여기 테넌카운지에서 나오고 여기 이 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서브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 그게 서브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가? 우리가 왜 그럼 어떤 어드밴지가 있나? 일단은 우리 같은 회사가 많이 없고요. 우리 같은 제 느낌이에요. 이거는 뭐 데이터를 사고로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같은 회사 많이 없어요. 없고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골이 나와요. 네, 좀 적긴 적는데 요 프로젝트의 WMEB 회사들의 골이 20%입니다.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프로젝트가 100원이에요. 그럼 25는 우리 같은 회사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범위 안에서의 보호적인 레버리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 했으면 좋겠다는 그거를 했었고 그 예시뿐이고 예시뿐이도 많습니다. 뭐 City of Dallas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이 엄청 많아요. 진짜 엄청 많은데 이거를 이 사람들도 줘야 되는데 그냥 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 룰이 있잖아. 그걸 다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근데 룰대로 하려니까 누구한테 누굴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City of Dallas의 지금 온고잉 프로젝트들이에요. 네트워크 케이블링 잡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잠깐 나왔었잖아요. 5년짜리를 따졌더라고. 저쪽 미쳤을 회사인데 6빌년이야. 1년에 100만 불씩 받은 거. 그러니까 파이어 디파트먼트, 그러니까 롤드 볼테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번 시도해볼 만하죠. 내년에 딱 들어와서 준비가 돼서 이런 거 들어갔는데 다른 거는 로볼테지가 part of the solution인 경우에는 우리가 서브로 해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퀘스천을 그냥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할 때 두 달 동안 제가 일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맨 처음에는 뭐 들리지도 않잖아. 아 이거 뭔 소리야. RFQ는 뭐 RFQ 디퍼런스는 모르잖아. 근데
다시 돌아가서 strategy는 뭔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it's a set of plan. set of plan이면 세트인데 세트라는 말은 공통 부모가 있을 거고 공통 부모가 뭔가 공통 부모를 잘 찾아서 공통 부모를 최적 그 지렛대를 이용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러면은 만약에 리소스가 1에서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strategic mind를 가지고 strategy를 했더니 아웃풋이 2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1이었어. 그냥 막 달렸어. 근데 1.2야 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 difference의 0.8의 차이는 전략적으로 움직였냐 안 움직였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커스맥스를 일하실 때 뭐 다른 데 손님을 하실 때도 딱 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통부가 뭐지 내가? 왜냐면은 리소스라는 게 그냥 돈만 리소스가 아니라 그것도 리소스죠. 그죠? 캐피털 리소스인데 우리 시간 정말 더 중요한 거. 그리고 우리가 회사적으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로 방향성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오프라인 끝나시고 했을 때 스트레칭 마인드셋이 뭔가 내가 내 전략적으로 내가 오늘 내가 할 일과 한 달 동안 할 일, 한 1년 동안 할 일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툴 중에 하나죠. 그 툴로 해서 제가 여태까지 두 달 동안 했던 일들을 그냥 종합해 보면서 아침에 잠깐 나눴는데 요거 이프트기를 하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막 리서치 막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두 달 동안 했던 걸 그냥 붙이기로 한 거라서 그래서 내가 감사했고 그래서 이 전략으로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몰라요. 적어도 그래도 전략적 마인드로 또 어프로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K만 말씀드리면 로우 행잉 포스 계속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프로포즈를 필요한 일들을 서브로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왜냐면 리소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집중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근데 잘 기억하시는데요. 와 역시 목사 되게 잘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혹시? 필요합니다. 목사 혹시 있었습니까? 아쉽네요. 질문이 하나도 없다. 이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정말 잘 할 거라. 뭔 소리 한 거야? 이거 기대하는데 이번이 아니길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NK가 다 집중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길 바라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